20장의 네 번째 단입니다. 재활 호학은 근호지하고 지, 이제 지, 인, 용, 구월 잘 포인트를 맞춰서 보세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근호지하고 지혜에 가깝고 역행은 근호인하고 힘써 행하는 것은 인에 가깝고 지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느니라.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잘 새겨보세요. 근데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말인데 갑자기 자활 두 자가 붙어있지요. 그래서 자활 이 자는 연문이라. 이 자활 두 글자는 그냥 불운한 글자다 해가지고. 차는 언 미 급포 달떡이 이것은 달떡, 달떡에 미치지 못했으나. 그죠? 지인용이 아직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구이 입덕지사라. 그 덕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일이다. 지인용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건데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고 역행 힘써 행하고 지치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덕의 입덕지사라 해야 돼. 이제 총결론을 주석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통, 상문, 삼지, 위지요. 저 위에서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그런 말이 있었죠? 저 위에 통, 상문, 위 문장을 통합해서 삼지, 위지. 그냥 태어나면서 안다는 그 삼지, 그것이 지가 되고 삼행이 위인, 그 삼행이 있었죠? 아니행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삼행이 인일인 즉 차 삼근자는 여기 말한 세 가깝다라 삼근이라고 말한 것은 용지차야라. 지인용 할 때 용의 그 다음 된다. 용이라고 딱 잘라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용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지. 여시왈 우자는 자시 불구하고 여시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게 어리석은지를 잘 보면 알아요. 자시 불구 자기가 옳으실 자 스스로 옳다라고 여겨서 구하지 않아. 자기 한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 이해가 되시죠? 자사자는 순인욕이 망발하고 스스로 사적인 것, 사사로움을 아까 옳은 스스로 옳다 하겠습니까? 스스로 사적인 사람은 순인욕, 자기 욕심만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망반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려. 욕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올 줄을 몰라. 나자는, 나자는 게으를 낳자요. 게으른 사람은 감위인하이 불사구로. 인하, 인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남의 밑에 되기를 달갑게 여겨서 사양하지 않아. 이게 뭐요? 남이 그 사람 무시하고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단 말이지. 응? 그러므로 호학이 빚이나.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지혜는 아니지만 연이나 조기 파울, 좋게 그 어리석음을 깨칠 수가 있어요. 역행이 비이나 힘써 행하는 것이 이는 아니지만 연이나 조기 망설, 그러나 좋게 사사로움을 잊을 수가 있고 지치 비용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이나 조기 기나라 좋게 게으름에서 떨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삼근 이것을 용기의 그 다음이라 했다. 지사 삼자 즉 지소이 수신이요.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세 가지는 뭐로 볼 겁니까? 지인용 이렇게 볼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서 말한 그 삼지 삼행 그 다음에 여기 삼근 이걸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삼근으로 보는 게 맞겠지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지소이 수신이요. 수신을 할 바를 알게 돼.
그렇지요. 어떻게 몸을 닦아야 될지를 안단 말이죠. 지소이 수신즉 지소이 치인이요. 수신하는 법을 알게 되면 사람 다스리는 법도 알게 되고, 지소이 치인즉 사람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지소이 치 천하 국가이다. 한 사람 다스리는 법을 알면 천하 국가 다스리는 법 알기는 쉽지. 그걸 다 알게 될 것이다. 사삼자는 지 삼근이라. 여기 이 사삼자는 삼근으로 말했네, 그지? 이 세 가지가 뭐랬어요? 삼근이 뭐뭐라겠지요?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고, 역행 힘써 행하고, 지치 부끄러워하는 거. 부끄러워 말면 부끄럽게 여길 것만 아니라 떨쳐 나가야 되겠죠? 그것을 알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고, 힘써 행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게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수신을 했다를 알게 될 거고. 그런 거지. 인자는 대기지칭이요. 여기 사람, 남을 아는 거지. 이것은 대기지칭이니까 자기와 대칭으로 아는 거지. 자기의 반대 입장을 아는 거죠. 천하국가는 진호인이라. 여기서 말한 천하국가라는 것은 진호인, 사람들을 다 아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원차하야 이결 상문 수신지휘하고, 이거 이렇게 말해서 위에서 말한 수신의 의도를 결론 짓고, 기함은 구경지 단내라. 아래 글장에는 구경이 있거든요. 아홉 가지 법칙. 그거의 단서를 일으킨 말이 되더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호학은 근호지하고, 역행은 근호인하고, 지치는 근호용인이라. 자와리자는 연문이라. 자는 언미급포 달떡이 구입덕지사람. 동상문 삼지위지요. 삼행위인즉 자삼근자는 용지차야람. 여시왈우자는 자시불구하고, 자사자는 순인욕이 망반하고, 나자는 감위인하이 불사구로, 호학이 비지나 연이나 조기 파우요. 역행이 비이니나 연이나 조기 망사요. 지치 비용이나 연이나 조기 기나람. 거기 그 잔주 잠깐만 하나 보세요. 구글 밑에 주자왈 지치 여순, 지치는 여순도 있냐며 아역이냐라. 이런 말이 지치라는 거죠. 지치라는 것은 아, 그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응? 나도 노력하면 저만큼 될 텐데 왜 못하지? 그러면서 아주 떨쳐나가는 거지. 그게 지치 자기야. 지사삼자즉 지소이수신이요. 지소이수신즉 지소이치인이요. 지소이치인즉 지소이치천하국가의리라. 사삼자는 지삼근이 언니라. 인자는 대기지칭이요.
천하국건인 즉진호인이란 언차야 이결상문 수신지의하고 기하문 구경지 단야라.